아야, 흔들려. 애니몰로 TV. 디케이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디케이의 와이프와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어항의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거대 풍선 미끄럼틀을 설치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항보다 미끄럼틀로 시선이 가도록 한다. 이때 디케이 와이프의 반응은? 이렇게 거기 앉아있어? 예, 다 하이 어항이거든요. 얘랑 유다 하이 이런 것도 지금 다 다리를 잡은 거예요. 와, 맞네요, 많아. 네, 우선 지금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는데 집 여기 더 더러웠던 거 있죠? 여기 있던 거는? 다 정리를 못했어요. 자, 현장으로 갑니다. 분주히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하는 DK.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나 봅니다. 들어온다. 온다. 왔다. 아빠. 같이 정리해놔서. 당황해서 몸을 숨기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DK 와이프가 도착 시간을 일부러 더 길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무한한지 오버하는 DK. 어? 왜 집에 어항이 있지? 어항 세대야 세대. 가만 내릴까? 핫! 이게 내가 이게 3면에서 보도록 디자인했거든? 여기 3면에서 이야 사람 있는 게 보인다. 물고기가 어디 있어? 물고기 없어 지금. 도빈아 이거 봐. 왜? 어디 있는지 물고기 안 보여. 물고기가 없어? 응. 물고기 사러 가야겠다 그치? 응. 도빈아 이거 이뻐? 예뻐. 예쁘지? 여기 뭐가 예뻐? 원래는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시선 분산을 해가지고 이걸 틀어달라고 했거든 거실에? 해가지고 이제 좀 어항이 무마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미친 짓인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와가지고 시선 분산을 못했습니다. 도빈아 이거 한번 볼래? 여튼 가족 몰래 설치한 어항으로부터 DK의 집의 평화는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넉자 수초어항 세팅기로 정말 찾아오겠습니다. DK 파이팅! 안녕! 끝! 생물한테는 해가 없다. 말라인 나무들은 부력 때문에 뜨잖아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돌 같은 무거운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로 함께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애니몰로 TV